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신규 입고입니다. 신규. 자, 분양이 다 완료돼가지고 새로 온 친구들이 있는데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예요. 와, 진짜 되게 이쁜 친구입니다. 자, 지금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 좀 신규 입고 되었고,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블루텅 스킨크도 왔는데, 저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 여러분들이 사육 방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사육 세팅을 한번 꾸미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신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환기가 좀 잘 돼야 돼요. 습기가 많아야 되면서도 이제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이면 좋습니다. 이 철망이 다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은신처가 굉장히 많아야 돼서 지금 은신처를 많이 준비했고요. 우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코코피트와 바크로 해가지고 섞어주시면 되는데요. 자, 바크를, 얘는 버러우를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엄청 많이 깔 필요는 없고요. 한 1cm에서 1.5cm 정도 좀 낮게 깔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오, 근데 별로 없네요. 그냥 이 정도만 깔아주면 되겠다. 자, 자,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다 이제 습기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무진장 많이 뿌릴게요. 물을 많이 뿌리겠습니다. 자, 레드아이는요, 등에 보면은 가시가 많잖아요. 그 가시들이 사이사이가 이제 건조해지면 벌어져서 아프거든요.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드아이는 항상 습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. 물을 어느 정도 뿌려주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은신처잖아요. 자, 우선은 큰 은신처 하나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코코넛 은신처들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은신처는 많을수록 좋아요. 애들이 많을수록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세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게 하라고 하나 세팅을 해주고요. 자, 레드아이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세팅을 하면요. 자,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. 얘네들은 이제 수영을 또 즐겨 하기 때문이죠. 자, 지금 보면은 사육장이 굉장히 큰데, 우선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, 그 다음에 습해야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돼야 된다는 거,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물그릇 또 넣고요. 와, 얘네는 진짜 호텔이네요, 호텔. 이제 레드아이를 두면 됩니다. 잘 가라. 자, 참고로 여러분들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 많이 만지시면 안 돼요. 이제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때까지는 많이 만지시면 안 되고요.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먹이는 미럼, 귀뚜라미, 굼벵이 다 좋은데 지렁이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. 지금 쳐다보잖아요. 지금 얘가 이제 경의를 하는 거죠. 자, 아, 우선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암수 구분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 키우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제 고급 사육 정보도 들으시고 암수 구분도 해드리니까요,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. 우선은 이런 식으로 꾸미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루텅 스킨크 보여드릴게요. 아, 보시면은 여기 블루텅 스킨크 친구들이 있는데, 이 친구들은 나중 할마에라산지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베이비라 작잖아요. 근데 나중에 많이 커지기 때문에 사육하실 때 여러분들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. 얘네들은 바나나랑 게사료를 먹는 장점이 있어요. 외모도 굉장히 귀엽고 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아지처럼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애완동물이고,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야행성이 아니라 주행성이에요. 낮에 활동하는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낮에 이제 핸들링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. 자,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또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패턴도 조금씩 다르거든요. 자, 우와, 되게 이쁘죠? 제가 지금 이쁜 친구들 다 둘러보고 굉장히 좋은 친구들만 골라왔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블루텅 스킨크는 비어디 드래곤처럼 2차 사육장에 이제 사육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더 정확한 거는 블루텅 스킨크 사육 방법을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. 오늘은 이렇게 신규 입고 된 친구들 보여드렸습니다.
자,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 요시.